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아래 버튼에서 누를 수 있어요. 빨리 눌러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지금 2020년도 3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빨리 가입을 해야 옥스윙4의 진정한 골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예고편이 이번 주 방구방 내용이에요. 근데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 드립니다는 비스포크 대님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빅토리 G 대한민국 요즘 SNS 뜨겁습니다. 이뻐요. 성능 좋아요. 그리고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년 동안 나이키 골프와 함께 하고 있고요. 골프클럽은 온오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어프로치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야, 이건 진짜 도발적인 제목인데, 이거 완전히 어그로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주에 시리즈를 봐온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어프로치를 할 때 늘 실수를 하는 분들, 뒷땅을 치거나 탑핑을 치는 그런 분들, 쉔크를 내는 분들은 목적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쉔크가 나요. 또 이렇게 해서 뒷땅이 나요. 안타깝죠.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쪽에 타겟님, 가령 그린님, 홀님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신경 쓰게, 내 건데. 그럼 저쪽에 있는 공이, 저 공이 있잖아요. 저쯤에 있는 거. 저게 만약에 타겟이라고 한다면, 타겟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좀 서툴러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아이고, 제가 좀 가까이 보낸다고 했는데 기분 안 나쁘셨어요? 다시요. 예. 아이고, 제가 좀 짧게 보냈네요. 또 보내드릴게요. 아, 이런 식의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그 좀 띄워서 보내드릴까요? 근데 이건 풀스윙하고 다르게 숏 어프로치는 가슴의 통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너무 가슴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면 이 파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프트를 변화시켜요. 이런 상태에서 딱 보고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또 띄워서 보내드릴게요. 띄워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슴으로 연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손으로 쭉 계속, 아, 공이 먼 상태, 공 여기 어차피 여기 있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칠 수 있는, 그 내 원래 내가 맨날 갖고 있는 건데, 그 목 선생은 프로니까 그렇게 칠 수 있지. 아니에요. 늘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몸에 배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천년을 공을 보고 쳐보세요. 그게 맞는지. 근데 저는 여기서 공은 어차피 내 건데 뭘 공을 봐. 그러면서 잘 좀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아유, 잘 좀 가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으로 보내는 미세한 터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미세한 터치도 하지만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낮은 어프로치, 그러니까 러닝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가슴을 아래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피칭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을 위로 세우면 돼요. 이건 진짜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골프가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어렵게 배우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법왕 아침에 나가고 오후에는 이제 초보왕 나가잖아요. 초보왕에서도 지금 같이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골프의 마인드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예요.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골프 교육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걸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선구자라고 생각해요. 꼭 따라오세요. 방법왕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스코어 분명히 줄어듭니다.
믿으십시오. 방구방이었습니다.